이번에 우리 막내 무진이 차례입니다. 예. 오늘 부를 곡이 저번에 안테나에 찾아가서 그 유희열 심사위원장님 앞에서 네. 살짝 들려드린 그 화제곡.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불렀던 노래 중 한 곡인데요. 네. 일단 월 14일 날 발매가 되는 오! 그럼 여기가 첫 무대인 거예요? 네, 완전 첫 무대입니다. 귀신 같다, 귀신 같다. 촬영의 기준으로 한 이틀 전에 완성을 시켰어요. 저도 굉장히 지금 설레이는 기분이고 이제 제가 만든 제 노래가 세상에 나오는 게 완전 처음이거든요. 아, 뜻깊다. 곡 내용은 저는 22살이고 사회초년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지금 막 운전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에 비유해서 이제 저에게 제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오는 어떤 암묵적 규칙이나 잣대들을 신호등으로 비유해서 만든 노래고 제목은 신호등입니다. 무진이가 싱어게인에 출연했을 때 본인은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야,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 이무진 씨의 자작곡 무대 신호등! 기대된다! 대박 가자! 야, 가자 가자 가자!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는 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떼었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뇌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저 신호등이 내 머리 속을 텅와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땐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날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리 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리 속을 참 와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스탠다랍 뚝뚝뚝 뚝뚝 뽀야 루아이 루아이 스비루비루비루룸다이 스비루비루비루룸다이
제목이 뭐야? 제목은 제가 작년 여름 때인가 만들었던 노래인데 욕심쟁아라고. 욕심쟁아. 욕심쟁이들한테 포함이 되는 노래예요. 듣는 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싫은 사람한테 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좀 늘릴게요. 야, 거긴 출입 금지라서 져 있잖니. 지름길이 아니라 했잖니. 어른들이 귀가 닳도록. 나 가사가 너무 좋아. 너가 그리 가던 말던 상관은 없어. 그저 내 길에만 사랑이 가득하면 좋겠어. 아, 울지 말아주라. 듣기 짜증나니까. 너가 만든 거잖아. 너가 무리한 거잖아. 아, 핑계 대지 마라. 그저 벌을 받아라. 우린 너가 그러면 좋겠어. 야. 오. 오, 좋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오, 야, 되게 좋다. 좋다, 좋다. 또. 딴 것도 좀 해봐봐. 좀 아이 끼고 싶었는데. 아, 살짝 맛보기만 살짝 해봐봐. 괜찮아, 복 좀 해. 내 전화기 녹음기 좀 가져와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 괜찮아. 내가 또 보면. 너 거를 들었지만 절묘하게 되게 다른 느낌으로 곡이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내 곡으로. 나는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다. 노란 신호등. 그 빨간색 그리고 푸른색 사이에서 3초 딱 진짜 자기 자리가 없는데 꾸역꾸역 나와서 3초 동안 빛나고 다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빛내는 모습이 꽤 감동적이고 저와 닮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적어봤습니다. 빨간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리 속을 참 미워. 이것도 좋은데? 내가 빠른지도 감사합니다.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눈치는 왜 봐? 봐야지 봐야지. 아, 표정이 어떤지 1절 끝날 때쯤 한 번씩 봐야 돼요. 이런 좋은데? 아끼는 곡이구나. 얘는 좀 아끼는 애. 아, 이 곡도 되게 잘 될 것 같다. 내 느낌에 이거 네? 57분 교통방송에서 이거 진짜 탐낼 것 같아. 너무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네. 무슨 말이야 저게. 라디오에서 이거 무조건 탐낸다. 이거는 아껴둬라. 어, 너무 좋다.